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입니다. 오늘은 우리 진돗개 사랑이가 아홉 마리 새끼를 출산한 지 생후 7일 차가 되었답니다. 아기 새끼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서 오늘도 새 이불을 갈아주는 날이에요. 이불을 교체하는데 밖으로 꺼내놓았더니 아가들이 밖이 춥다고 하나같이 아우성이네요. 사랑의 집 안에는 발열등이 켜있어서 아가들이 춥지 않게 따뜻하답니다. 아기 새끼들이 갈수록 목소리도 더 우렁차고 몸집도 훨씬 커졌네요. 사랑이가 오늘도 아기 새끼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옆에서 꼭 지켜보면서 왔다 갔다 새끼를 지키느라 열일을 하고 있답니다. 아가들이 싸놓은 똥도 사랑이가 다 알아서 치워주고요. 사랑이 어미 사랑은 정말 오늘도 변함없이 대단하답니다. 사랑이의 모성애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잘 삶은 돼지족을 사랑이에게 먹으라고 주고 나서 아기 새끼들을 하나하나씩 옮기고 있는데 사랑이가 삶아진 돼지족을 먹다 말고 아기 새끼들을 지키려고 왔다 갔다 사랑이가 먹는 것도 놔두고 아기 새끼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구오구 오구오구 우리 사랑이의 어미 사랑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날마다 보고 있는데도 저렇게 신비스러울까요? 어미의 사랑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16,000원이 뭐냐고요? 어제 제 생일날이었는데 생일 선물로 남편이 사온 돼지 족 4벌이랍니다. 사랑이를 위한 제가 선택한 생일 선물이었네요. 제 말대로 정말로 돼지족을 사와서 제가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돼지족을 찬물에 담궈 핏물을 우려내고 팔팔 끓여 사골 국으로 우려내서 사랑이에게 아침 저녁으로 사골국을 주고 족발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 사랑이에게 주고 있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소한 행복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